오오! 뮤턴트 블루가 망치 같은 주먹으로 오렌지를 먼저 공격!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즘 무지개 괴물 친구들과 여러 실험을 진행하느라 정말 바쁘군. 오늘은 한번 거북도사의 마인크래프트 실험실에서 무지개 괴물 블루와 뮤턴트 좀비와의 배틀을 한번 진행시켜봐야겠어. 혹시 이러다가 무지개 괴물 블루가 뮤턴트 블루가 되는 건 아닐지. 오늘은 박사가 바로 나를 모페트 실험실로 불렀네. 오늘 모페트 실험을 진행하게 될 괴물 친구는 바로 무지개 괴물 블루와 뮤턴트 좀비인 건가? 과연 이 둘이 배틀하게 되면 누가 이기려나? 그런데 설마 블루가 뮤턴트가 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일단 배틀 시작! 오! 뮤턴트 좀비가 무지개 괴물 블루를 엄청난 몸통 박치기 공격으로 막 공격하고 있어! 어라? 하지만 뮤턴트 좀비... 무지개 괴물 블루한테 점프 스퀘어 공격을 당하고 쓰러졌는데, 역시나 그런 면이 좀비답게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무지개 괴물 블루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무지개 괴물 블루 정말 잘 싸워졌지만 뮤턴트 좀비한테 결국 패배하고 말았네. 어라? 아니 그런데 저 모습은 뭐야? 무지개 괴물 블루가 뮤턴트화가 됐잖아. 뮤턴트화가 된 무지개 괴물 블루가 망치 같은 주먹으로 뮤턴트 좀비를 한숨에 제압해버렸어. 박사! 박사! 큰일이야 큰일! 무지개 괴물 블루가 좀비 뮤턴트와 모페트 실험을 진행하다 뮤턴트 블루가 돼버렸는데? 이럴수가. 결국 내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군. 거북도사, 그럼 오늘은 한번 뮤턴트화가 된 무지개 괴물 블루, 일명 뮤턴트 블루 죽이는 방법 실험을 진행해보자고. 뭐라고? 뮤턴트 블루 죽이는 방법 실험? 박사,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무지개 괴물 블루가 뮤턴트화가 되면서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고 몸이 더욱더 근육질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주먹이 완전 망치처럼 변했어. 확실히 무지개 괴물 블루가 뮤턴트화가 되니 비주얼이 더욱더 무서워졌군. 그럼 거북도사, 일단 뮤턴트 블루의 체력을 알아보기 위해 네더라이트 검 몇 대를 맞으면 쓰러지는지 실험을 진행해보자고. 오케이, 좋았어. 과연 뮤턴트 블루는 네더라이트 검 몇 대로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일단 먼저 한 대, 두 대, 세 대. 박사, 뮤턴트 블루의 체력을 측정하기 위해 네더라이트 검으로 열심히 때렸는데 200대를 넘게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 모습이야. 뮤턴트 블루 정말 체력이 완전 높은 괴물 같은데? 오늘 죽이는 방법 실험을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이럴 수가. 지금까지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네더라이트 검으로 200대 이상을 때려도 쓰러지지 않다니. 그럼 일단 거북도사, 죽이는 방법 실험 첫 번째 방법, 용암 실험부터 시작해보자고. 오케이, 좋았어 박사. 첫 번째, 용암으로 죽이는 방법 실험. 과연 뮤턴트 블루는 용암으로 죽일 수 있을까? 실험 시작! 오오오, 아니 뭐야? 뮤턴트 블루가 일단 용암에 빠졌는데 완전 평온한데? 그냥 따뜻한 물에서 시원하게 목욕을 하는 것처럼 용암에 빠졌는데도 몸이 불타오르는 효과도 보이지 않고 전혀 데미지를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이야. 체력도 그렇고 용암에 빠졌을 때도 그렇고 확실히 뮤턴트 블루가 되면서 정말 100배는 더 강력해진 것 같은데? 뮤턴트 블루, 네더라이트 검으로 체력 측정도 실패, 용암으로 죽이는 방법도 실패. 그렇다면 과연 뮤턴트 블루 강력한 터렛도 버틸 수 있을까? 오, 다음 방법은 터렛으로 죽이는 방법. 좋아, 아무리 강력한 뮤턴트 블루라도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터렛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버티는 게 쉽지 않겠지? 좋았어, 실험 준비 완료. 여기서 터렛의 전원을 켜게 되면, 오, 뭐야 이렇게 강력한 터렛의 공격이라면, 어라? 터렛이 총알을 동시에 엄청나게 발사했는데 뮤턴트 블루 이번에도 터렛에 의한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고 간지럽다는 듯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땅을 한번 내려찍더니 터렛들을 모두 파괴해버렸어. 아니 터렛 실험까지 이렇게 대실패를 한다고? 그러면 다음 방법은 공허에 빠뜨리는 방법. 아무리 뮤턴트 블루라도 공허에 빠뜨린다면 살아남지는 못하겠지? 그런데 설마 뮤턴트 블루 공허 에서 빠져나오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좋았어. 뮤턴트 블루가 올라가 있는 블럭을 부수게 된다면? 오오오, 뮤턴트 블루가 공허에 빠지고 있어.
어라? 아니 용암 실험, 터렛 실험에 이어서 공허에 빠졌는데도 공허에 의한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고 있잖아? 아니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이야? 뮤턴트 블루 이 정도면 완전 핵사기 괴물이잖아? 그럼 설마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낙사 실험까지? 좋아, 다음 실험은 낙사 실험. 지금까지 실험은 모두 실패했지만 낙사 실험은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뮤턴트 블루는 크기가 엄청 크니까 원래 무지개 블루보다 더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낙사 실험에서 더 빨리 떨어져서 많은 데미지를 받지 않을까? 좋아, 뮤턴트 블루가 올라가 있는 블럭을 부수고 파도같이 떨어지는 거야. 오오오, 뮤턴트 블루가 떨어진다. 과연 낙사 실험은? 어라? 아니 낙사 실험까지 실패. 박사 박사, 용암, 터렛, 공허, 낙사 네 가지의 죽이는 방법이 모두 실패했어. 이거 마지막 특별 죽이는 방법 실험은 완전 특별한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뮤턴트 블루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군. 그렇다면 이번 특별 죽이는 방법 실험, 괴물 아만다로 죽이는 방법. 과연 뮤턴트 블루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괴물 아만다로 죽이는 방법까지 실패할지 궁금해지는군. 오케이, 특별 죽이는 방법 실험은 괴물 아만다로 죽이는 방법. 아무리 강력한 뮤턴트 블루라도 괴물 아만다의 공격에는 버티지 못하겠지? 오오오, 괴물 아만다가 뮤턴트 블루한테 다가가서 강력한 점프 스퀘어 공격. 어라? 하지만 괴물 아만다도 결국 뮤턴트 블루의 강력한 내려찍기 공격에 제압당하고 말았어. 아니 이럴 수가, 괴물 아만다마저 뮤턴트 블루를 죽일 수 없다니. 이런. 그렇다면 괴물 아만다가 아닌 같은 무지개 괴물 친구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지개 괴물 친구들 중 빨간색을 담당하고 있는 레드와 보라색을 담당하고 있는 퍼플, 주황색을 담당하고 있는 오렌지, 그 다음 초록색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까지 같은 무지개 괴물 친구들이라면 뮤턴트화가 된 무지개 괴물 블루를 죽일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그럼 거북도사 마지막 특별 실험을 진행해보자고. 오케이 박사! 마지막 특별 실험! 이렇게 네 마리의 무지개 괴물 친구들이 협동 공격을 한다면 뮤턴트 블루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오오! 뮤턴트 블루가 망치 같은 주먹으로 오렌지를 먼저 공격! 그 다음 어라? 무지개 괴물 그린이 채찍 같은 팔로 뮤턴트 블루를 공격했는데 결국 제압당하고, 오오! 체력이 높았던 레드랑 퍼플이 앞장서서 뮤턴트 블루의 공격을 막아주고, 오렌지가 강력한 이빨로 공격하는 모습, 퍼플 오렌지 뮤턴트 블루를 제압해줘. 화가 난 뮤턴트 블루의 주먹 망치 공격, 결국 퍼플이 쓰러지고 혼자 남은 오렌지마저 쓰러지고 말았어. 박사, 이거 오늘 뮤턴트 블루를 죽이는 방법 실험은 완전 대실패를 했는데? 안 그래도 강력한 무지개 괴물 블루가 뮤턴트화가 되니 정말 엄청나군. 거북도사, 일단 오늘 뮤턴트 블루 죽이는 방법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고. 그럼 거북이 이원들, 이번 실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고, 혹시 뮤턴트 블루를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라고.